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라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소개될까요? 박미라 아나운서에게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위클리 종목 배틀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은 바로 어떤 전문가의 위클리 종목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거론된 10개 종목 가운데 먼저 수익률 3위를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심규원 연구원님의 지역난방공사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20일 매수하셨는데요. 76,200원에 매수하셨지만 현재는 2,100원 정도 오르면서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난방공사,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계절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시기에 정확하게 매수해서 돋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나란히 두 분이서 5.4% 수익률을 기록하시면서 공동 2위에 오르셨습니다. 지난주 수익률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셨던 김승희 연구원님의 KC와 또 배 박사님의 조이맥스가 차지했습니다. 먼저 KC는 차트상 바닥을 다지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셨는데요. 기술적 분석의 승리라는 표현이 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 2위를 차지한 배 박사님의 조이맥스는 역시 기술적 분석이 뛰어났는데요. 상승 전환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에 성공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률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 최다 출연의 전문가님이십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급등주 포착의 고수이기도 하시죠? 네, 백룡스터님의 차이나킹이 무려 18.1% 수익률로 1위에 오르셨습니다. 차이나킹 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관들의 러브콜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주가도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백룡스터님의 주가 예측이 멋지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 15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목요일까지 일주일간의 수익률을 분석해드렸는데요. 종목들의 흐름과 또 목표가, 손절가 잘 확인하시면서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스타 Q&A 시간에서는 지금 막 들어온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SNS택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전문가의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와 2부 시간에는 1부에 이어서 또 총통님, 제 5대 총통님과 백룡수사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슬리 종목 배틀은 한 달 뒤 수익을 겨루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수가가 결정이 되고요. 4주 뒤 두 분의 전문가가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겨루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9월 24일이었죠. 금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먼슬리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한 달간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여러분들 지금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결과는 예, 고영주 씨 5대 총통님의 승리였습니다. 위클리 종목 배틀 수익은 백룡수천님의 압도적인 승리였지만 총통님께서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체면을 차리셨습니다. 17%의 수익이 났는데요. 정말 굉장한 수익이네요. 백룡수천님의 보령제약도 7%, 시중금리에 비하면 거의 두 배가 가까운 수익을 냈지만 총통님의 수익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일단 패하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흐름을 한 달간 종목 흐름이 어땠는지 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룡수천님의 보령제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간 주가 흐름인데요. 매수 시점 대비해서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앞으로 더 홀딩해도 해도 될지는 잠시 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5대 총통님의 삼성물산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14일이었죠. 주가가 장중에는 7만원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방향이 살짝 꺾이기는 했지만 17%나 수익을 내신 겁니다. 정확히 매수한 시점부터 주가는 고공행진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잠깐 동안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룡수처님의 보령제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는 목표가 도달을 했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일단 한 달 목표가로 2만 3천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2만 3천 원 넘게 찍고 다소 밀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좀 보령제약은 목표가에 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고혈압 환자가 뭐 660만 명 국내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고혈압 환자는 굉장히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현재 그 글로벌 신약으로 그 평가받고 있는 고혈압 신약을 개발에 성공해서 내년부터 판매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향후 이 회사가 대폭 매출 실적과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현재 그 다소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의 성장에 따라서 역사적 고점이었던 2만 8천 원대 도전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편입하시고 밀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9월 24일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 대형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밀어 올리고 나서 주가는 그 자리를 절반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세력이 이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9월에 이러한 그 글로벌 신약의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호재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직전 고점인 2만 3천 원에서는 다소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면 보유에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급등 시에는 일부 차익 실현해보는 전략도 병행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달 동안 17%의 수익을 내신 총통님의 삼성물산도 간단히 흐름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목표가로 주셨던 6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네. 예. 일단 뭐 6만 원대는 단기 저항권이라고 선정해드렸기 때문에 단기 6만 원대에선 매물 압박을 받겠지만은 삼성물산은 단기나 이런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물산이 7만 원대 근접하고 나서 현재 단기적인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6만 5천 원, 즉 20일 이동평균선 라인에서는요 다시 한번 저가 매수권을 노리셔야 됩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요 특히 그 건설 분야뿐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과의 합병에 관련된 시너지 효과에 관련된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삼성물산은 단기적인 측면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월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놓고 보시면요 이미 추세 자체가 상승 방향으로 그 흐름 자체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8만원, 예, 좀 멀리 내다보면 9만원까지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해주고 또 단기적으로 이격 과일이 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사실 삼성물산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나미의 그 빙글빙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배부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스윙하시는 분들은 차익 매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뭐 바쁘신 일정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자주 못하신다면 오히려 그저 보유 홀딩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네, 홀딩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달에도 고수익을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먼틀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예, 장기철 백명사님께서는 테라젠 이텍스를 선택하셨고요. 고용주 씨 5대 총통님께서는 산성 PNC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명사님의 테라젠 이텍스인데요. 7,900원 가리키고 있는데 이 가격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통님의 종목은 산성 PNC입니다. 산성 PNC는 오늘장에서 좀 어제보다는 많이 밀리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9,51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백명사님. 네. 다소 생소한 종목이에요. 테라젠 이텍스 아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원래 네. 그 테라젠 이텍스는 최근에 이텍스 제약과 합병하면서 테라젠에서 이텍스 테라젠 이텍스로 바뀌었는데요. 그 전신은 그 SLTEC이라는 LCD 또 LED 장비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그 LCD나 LED 업황은 좋은 상황인데요. 그쪽에서는 뭐 매출이 일어나면서 그 회사를 좀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회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유전체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삼성 SDI와 공동으로 유전체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요. 향후 이 유전체는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그 질병 관련해서 미리 그 유전체 소위를
찾아내게 되면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는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는데요. 한번 그 진단할 때 뭐 천만 원 정도까지 현재 단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유전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개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주가도 최근에 한 1년여 동안 횡보하다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려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수익률을 위한 배팅을 할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월봉상 역사적 고점인 8,200원 정도를 앞두고 있고요. 현재 막 넘어가려는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요. 이 8,000원대에 안착이 된다면 한번 장기적으로도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7,500원 정도의 지지는 꼭 확인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7,500원의 지지가 실패할 때는 일단 매도 전략을 써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러나 이런 추세가 오늘 마이너스가 나지만 거의 뭐 0.몇% 아주 작은 그런 눌림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폭으로 밀리지 않고 8,000원에 안착할 거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달 정도 목표가는 뭐 9,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백노수님의 테라젠 이텍스 이달 들어서 주가가 고공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가격이 7,900원이었는데요. 꼭 손절가인 7,500원 선이 이탈했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함께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통님께서 삼성 PNC를 고르신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주가는 좀 횡보 국면에 있는데요. 네. 예. 삼성 PNC가 이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인 이후 다시 단기적으로 조정권을 만들면서 아직도 추세 전환을 만들지 못한 횡보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국내 연구진에 개발된 그 줄기세포 분화 방식이 세계 기준으로 채택됐다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줄기세포 관련 종목군들이 강하게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향후 대세권의 흐름이 나갈 때는요. 트로이카의 흐름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증권과 건설 부분은 잘 보셔야겠지만 이 코스닥 부분에서는요. 바이오 관련 쪽의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은요. 농우바이오라든가 차바이오엔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가 정배열에서 상승 국면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정배열로 만들어가고 있는 관점에서는요. 어떤 관점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요. 사실 그 삼성 PNC 같은 경우도 줄기세포에 관련된 종목입니다만은 이제 정배열 초기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아직도 그 바닥권 라인에서 앞에 그 2평 저항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상당히 매물 진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향 전환점의 흐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매물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단기 중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000원. 예,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15,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은 9,000원대 이하로 들어오면 손절한다라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처님의 테라젠 이텍스, 제 5대 총통님의 산성 ENC, 과연 한 달간 수익은 얼마나 많이 날 수 있을까요? 결과는 4주 뒤죠. 11월 19일날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오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9401님께서 SK컴즈를 매수를 하셨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7,900원의 6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23,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SK컴즈를 7,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현재 가격대가 19,000원 선이니까 거의 2배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아주 잘 잡으셔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는 정말 이렇게 싼 가격에 좋은 종목을 골라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금융수님, SK컴즈 네. 좀 봐주세요. 예, SK컴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컴즈는 뭐 SK 계열의 그 검색이라든가 이런 검색 광고나 온라인 관련해서 한대요. 네이트온이라든가 뭐 싸이월드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일단 그 검색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네이버라든가 또는 다음에 의해서 3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다음을 제끼고 2위로 올라설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다음을 제끼지 못해서 시가총액은 현재 다음이 1조 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SK컴퓨터는 8천억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그 시가총액 역전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점에서 목표로 하신 23,000원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다만 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도달하기보다는 이런 그 업계에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변화가 나온다면 주가는 거기에 걸맞게 형성되지 않을까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00원에 매수하셔서 뭐 현재까지 보유했다면 굉장히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은 다소 20일선 깨지만 뭐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뭐 경험을 해보셨을 거로 생각되고요. 현재 구간 보유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2,000원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가격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세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저는 목표가 25,000원 이상 제시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익을 정말 많이 보고 계신데 목표가 이상으로 한 25,000원까지도 설정해볼 수 있겠다라는 백룡신천님의 조언이셨습니다. 축하를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LG 상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부산 산사랑님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37,40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외국인 매수가 오늘까지 한 8거래일 정도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고점 부근이어서 단기 조정이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서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총통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LG 상사하면 뭐 대표적으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진행하다가 일순간 단기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받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60일 이동평균선에서 LG 상사는 지선을 만들어서 금일 양봉과 함께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LG 상사하면 뭐 일단 추세 자체가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상승 진행형을 만들고 있는 대표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그룹에서도 이만큼 강한 종목만큼, 제일 강한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뭐 LG전자나 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뒤에서 힘이 빠진 상황에서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LG상사같이 신고가를 계속 내가는 것은 LG그룹 종목 중에서 가장 탄력적이고 좋은 종목입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4만원대 선정해 드리고요. 좀 멀리 내다보시면요. 45,000원, 5만원대까지 한번 갖고 가보세요. 물론 단기적인 매매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유 의견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SNS택을 상담 받아 보겠습니다. 260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매수한 가격은 3,745원, 비중은 3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산 남아라고 닉네임을 보내주셨는데요. 목표 깔고 싶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 가지고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문의하셨어요. 예, 뭐 예. SNS택은 그 반도체나 TFT LCD에 들어가는 포토마스크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아직 필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메라로 치면 필름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유일하게 이러한 그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고요. 상장 이후에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에서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현재 시점에서 아주 잘 매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는 장기 이평선인 200일선의 저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가격 정도 4,700원 정도의 돌파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부분은 직전에 지지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구간이죠. 그러한 점에서 6월 7월의 그 매물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점에서 4,500원에서 4,700원 정도를 일단 단기 목표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일단 차익실현 후에 그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저점을 잡아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써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6개월 이상 가져간다고 큰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장 대응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종목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죠. 미래에셋 스펙 1호라는 종목이 상담 요청 들어와 있습니다. 5422님께서 보내셨고요. 223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총통님. 네. 예, 어떻게 볼까요? 아, 일단은 뭐 스펙이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그 새로운 어떤 도전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가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스펙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뭐 인지가 되고 방향을 탈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통적인 굴뚝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현대차라든가 뭐 기아차라든가 그 외에도 트로이카 이런 부분 쪽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에너지, 화학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펙이란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스킬적인 요소가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길적 반등을 노려서 2200원 근처에 오시면요. 종목을 정리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바로 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쪽을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반등시 예. 매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도가 맞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좀 많이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우증권인데요. 매수하신 분은 2634님이시고요. 대우증권을 25,600원에 비중을 많이 실으셨어요.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금융처님, 증권주는 네. 앞으로 뭐 잘 봐도 될까요? 예, 일단 뭐 시장의 흐름이 그 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도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다만 그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뭐 구트로이크라고 해서 증권주가 꼭 건설주라든가 이런 무역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양상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시장 대응도 좀 달라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지수는 많이 오르고 있지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그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증권은 뭐 업계에서 선두권에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직전 고점에서 지지를 받는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뭐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누른 모습이 거의 완성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한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일단 저는 설정을 해보고 가져가신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직전 고점이었던 27,500원 정도 이 부근에서의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27,500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3만 원 이상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우증권 3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주식 블랙홀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제일기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13,500원이시고요. 15%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앞으로 성장성까지도 문제가 있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렸던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총수님. 제일 기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국제시청에서 또 세무조사 소식까지 나오면서 엎친 데 덮친다 그러죠. 자, 이런 부분에서 또 안 좋은 얘기들은 삼성전자의 마케팅 활동이 브랜드 마케팅보다는 제품 마케팅으로 집중되면서 제일 기획에 대한 대행 비중이 축소돼서 다소 이제 부정적인 의견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세무조사라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맞았기 때문에 주가가 힘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역시 뭐 나중에는 회복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중요선인 120일 이동평균선 차트 한번 보시면요. 120일 이동평균선 라인을 깨고 음선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하락 흐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들어오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반등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000원 라인대까지의 일시적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요. 조금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보다는 좀 알차고 상승 진행을 가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휴캠스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부산 괴정동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176님께서 사셨고요. 매수한 가격은 21,850원입니다. 3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휴캠스 너무 따분합니다. 진단해주세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예, 휴캠스는 네. 뭐 굉장히 우량한 그런 그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박연차 게이트로 유명했던 그런 태강실업 계열사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남해화학에서 분사가 돼서 새로이 설립된 회사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꾸준한 실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상승을 그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화학 관련 뭐 질산이라든가 DNT 이런 부분에서 독점적인 그런 그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직전 고점인 23,000원이 뭐 역사적 고점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지지라인이 다소 높아지면서 일단 그 상승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 한 25,000원 정도 설정해보시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23,000원에 이번에 도달하게 되면 세 번째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꼭 체크하셔서 돌파에 실패할 때는 일부 차익실현하고 다시 저점과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현재 구간은 뭐 거래량이 줄으면서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토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문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아토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부산 남포동에서 아토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단가 좀 알려주세요. 9517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그 밖에 하나공님께서도 아토를 사셨다고 하는데 8,900원에 50% 정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십니다. 총통님께 드릴 텐데 일단 8,900원에 매수하신 분 위주로 상담을 해주시고요. 지금 시점에 매수도 가능한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아토 하면은 뭐 IT에 대표되는 장비 업종이 되겠죠. 자, 아토가 그동안 다른 IT 지수 대형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업종별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토 흐름 자체는 5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깨면서 금일은 십자성입니다. 8,900원대 매수하신 분도요, 그대로 홀딩 보유하셔도 무난하고요. 또 신규 매수하실 분 같은 경우는 8,400원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입니다. 물론, 손절 가격은 미션 아랫방향을 깨고 내려가면 7,600원 정도 되겠네요. 7,6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손절을 하겠지만 그대로 홀딩 보유하시면요. 만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원대 가면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가 나오니까 만원대에서는 차익 실현한다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아토 같은 이런 부분의 종목군들이 코스닥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제 그 IT의 대표되는 종목보다는 이러한 장비 관련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종목은 추가 매수 전략도 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전략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명수처님, 고영주 제5대 총통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